저기 그 팔로우는 28,000명이라 되는데요. 그 게임이 월드 오브 탱크네요, 여기서. 그 똥겜은 신청 불가능입니다. 얘들아, 아니 좀 뒤로 가. 아니 씨. 아, 얘 뭐하냐? 뭐하냐고 뒤에서 좀 빼. 아이씨. 한대 맞았잖아, 임마. 63식이네. 아, 한발 미스, 씨. 오, 얘네 막 무섭게 들어오는데? 이거 빼서 막아야지. 여기가 밀리면 안 돼요, 정면이. 아이고야, 어우야, 씨, 아이고, 씨. 야발, 장전 돌 때까지 한 번만 버텨라. 장전 된 척. 아, 내가 지대가 위면은 맞박쏘면 되는데.
좋아. 엉덩이 툭 튀어나온 거 맞췄죠? 잠깐만 기다려봐. 나 장전 장전. 나 아직 10초 남은 거 기다려봐. 그냥 장전 돌릴게. 그냥 이거 애매하다. 왜 또 와 클립이 저거. 야 개설 물인데? 잠깐만 나 장전 멀었는데? 어딜 쏘는 거야, 씨. 깔끔하게 막았네요. 뭐야, 끝난 게 아니었네? 뭐야, 한 명 어디 있어, 더? 나 끝난 줄 알았어. 어. 뭐야, 쟤. 아, 끝났구나 하고 딱 그냥 키보드 손 뗐는데 포가 계속 돌아가네? 뭔데, 이거? 얘는 뭐, 어디서 뭐 하다가 이제 왔어? 밥 먹으려고 안 쓰고 있었죠. 이 정도면 에이스 주지 않을까? 아 역시 첫판 오늘 방송 첫판 에이스인데 또 첫판부터 에이스를 에이스 탑건 능력자. 아 좋습니다. 5935딜에 6킬 순경 1646. 많이 먹었죠. 예. 이 탱크 운용 마스터 했어요. 그러니까 순경이 1600대가 나오지. 좋습니다. 와, 크레딧 41만 번 거야? 41만 5천? 물론 이제 물자 같은 거 키고, 임무 완료 이벤트 보상 뭐 해서, 이 정도고. 좋습니다. 이 탱크를 탈 때는 제가 단편 영상 찍을 때 얘기를 했었지만 DPM이 안 좋아요. 사실 이게 30초를 장전해가지고 390D를 3방을 박죠. 3방을. 그러다 보니까 이게 DPM이 보시면 알겠지만 1900분이 안 돼요. 9티어 중전차가. 그래서 한 발 미스내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. 최대한 어떻게든 세 발을 다 꽂고 장전에 빨리빨리 돌려야 돼요.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발 쏘고 두 발째 쐈는데 세 발을 못 박을 것 같은데 상대가 빠져가지고 이 세 발까지 내가 박으려면 좀 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장전에 바로 돌려버리세요. 그냥 빠르게 두 발 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. 그만큼 DPM이 그렇게 좋은 녀석이 아니라서 한 발을 삥 났을 때 리스크가 매우 크다.
이제 방금 같은 경우는 언덕 쪽이 안 무너진 것도 다행이긴 한데, 뒤에 구축이 좀잘 쏴주기도 했고, 사실, 그죠? 그리고 제가 이제 왼쪽 라인 틀어막을 때 탑미스가 거의 안 났죠. 그래서 들어오는 적들 잡기 괜찮았고요. 옆 라인 얘가 버텼네, 그죠? 이 친구가. 똑같은 탱크 타고. 뭐, 암튼. 이번 상작강은 탱크였고요. 오브젝트 752. 네. 세팅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.